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18 기념식 헌화식 사회를 맡은 총무처장 이한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제 59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헌화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택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구자열 교우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 박규직 4월혁명 고대 회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유진희 교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정호 세종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영 의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년 전국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가영 총학생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4.18 기념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진택 총장님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교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헌화하실 때 참석하셨다고 밑에 주시는 거 아니면 누구 오영식 말씀. 여기 일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다음은 박규직 4월혁명 고대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내외빈 소개를 할 때 중요한 분 한 분을 제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오영식 석주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식 석주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년 전국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가영 총학생회장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18과 관련하여 귀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택 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외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그리고 성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재해 있습니다. 이 성북구를 관장하고 계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가신 선배님들 길이는 그러한 매우 경건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고대 정신을 되새기는 그러한 뜻깊은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무거운 분위기를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어쩌면 좀 밝은 분위기를 유지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 말씀 뭐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선배님들이 먼저 오셔서 본관에서 자담을 나누는 가운데 저한테 4.18을 꼭 기념해 주고 우리 사회혁명 고대를 좀 기억해주고 좀 후원해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고대인으로서 4.18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4.18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제 결혼기념일입니다. 예, 제가 60년생이니까 제 결혼기념일에 4.18이 일어났다 할 수 없고요. 예. 4.18을 제 결혼 기념일로 그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놓치면 좀 집안의 가정의 그 평화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집사람 말에 의하면 기억만 하면 뭘 하냐고 아무것도 해주질 않는데 농담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따뜻한 봄 기운이겠던 이곳 아남의 언덕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정의를 외치던 4월 18일이 돌아왔습니다. 4.18 고려대학교 학생의거 5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 4.18 기념탑을 경건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8 의거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앞장선 선배님들과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4월혁명고대 박규직 회장님, 자랑스러운 고대교를 대표하시는 구자일 교회장님, 역대 총학생회장을 대표하여서 참석해 주신 석주의 오영식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4.18 의거와 4.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1운동과 4.19 혁명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헌법 전문을 보면 바로 1905년에 설립된 고려대학교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당시 보성전문을 운영하셨던 손병희 선생님이 주도하셨고 4.19 혁명은 고려대학교가 있어 가능했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국민주권이 보장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우리는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민주민권운동이 극적으로 실현된 것이 1960년 4.19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4.19 혁명인 4.19는 바로 그 전날인 4월 18일 고대생들의 의거가 도화선이 되어 마침내 혁명의 불꽃을 피워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59년 전 오늘 바로 여기서 우리 선배들은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라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교문을 뛰쳐나갔습니다. 즉 3.1운동 이래 꾸준히 추구해온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이념, 자유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바로 4.18입니다. 이런 점에서 4.18은 우리 역사상 민주민권 이념의 총화이자 고대 정신의 정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모교 114주년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 고대가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선배님들은 서슴없이 4.18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는 불의에 항거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저항정신, 즉 고대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고대인은 언제나 시대적 소명을 앞장서 실천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즉 혁신의 길을 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고대정신이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급변하는 시대, 예전에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창의를 바탕으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이 바로 고대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불의에 대한 정의, 불의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창의를 토대로 도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고대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필요한 창의와 혁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며 상호 조화를 통한 화합 그리고 융합과 통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핵심 요소들은 모든 구성원을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구현됩니다. 따라서 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사람이 먼저이고 구성원이 우선인 문화를 창의와 혁신이 꼽힐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교육국을 거남 이름으로 하는 우리 고려대학교는 일제 식민지 관악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밀립대학입니다. 인촌 선생이 학교를 인수한 이후에는 공선사후와 신일관의 정신으로 그리고 자유정의 진리를 교훈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교가 2절의 자유를 위하여 물결치는 가슴이여 정의를 위하여 굳게 잡은 신념이여라는 9절은 우리가 어떤 대학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금의 기술 중심의 시대에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정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앞으로도 의를 위한 신념,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근간으로 사람이 중심인 교육을 실천하면서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은 선배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난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고대 정신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나아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한뜻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선배님들의 4.18 정신을 계승하여 사람이 중심인 대학, 사회적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대학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4.18이고 59주년 헌안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교우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맨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택 총장님과 모교 교무위원님, 4월 혁명 고대 박규직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려대학교 선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4.18 의거 59주년을 맞이합니다. 59년 전 바로 오늘 이 안암동 고려대학교 교문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달려간 젊은 고생들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우리 현대사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 혁명은 바로 4월 18일 고대생 의거가 도화선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4.18 고대생 의거에 뒤이어 전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대학 교수 데모에 이어 급기야 불의한 정권이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4.18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4.18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고려대학교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4.18 의거에 참여한 선배님들의 그 용기는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계속 발전되어서 고려대학교 역사의 빛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모교는 구한말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국의 권학인용으로 설립되었으며 긴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진정한 표상이 되어왔습니다. 일제하에서는 투철한 민족정신을 교풍으로 항일저항운동의 동력이 되었으며 광복 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혁혁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고려대학교가 한국 역사와 사회에 기여한 수많은 역할 중 가장 상징적이고 빛나는 일이 바로 1960년 4.18 의거라고 생각합니다. 4.18 의거를 통해서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은 한국 사회의 보편 정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4.18 의거 59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신 4.18 의거의 주역이신 선배님들의 불굴의 용기, 깨어있는 지성, 행동하는 양심의 숭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울러 곧 다가오는 내년 4.18 의거 60주년을 계기로 4월 정신이 우리 고대 구성원 모두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약동되기를 기대합니다. 4.18 의거 59주년인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4월 혁명 고대 회원님들의 건승과 무교 고려대학교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규직 4월 혁명 고대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고대 4.18 의거 59주년 기념 헌화식을 주관하시는 정진택 총장님을 비롯한 모교 관계되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평소 존경 없는 박찬세 선배님과 새로 취임하신 구자열 교육회장님 그리고 4.18 혁명의 주역이셨던 선배 동료 후배 고대인 여러분께 이렇게 축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에 대한 정중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유정의 진리를 드높이자고 외치며 분연히 일어섰던 1960년 4월 18일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생생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만 50주년이 되었더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주지하시듯 우리 헌법 전문 첫머리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토록 높이 평가되는 4.19 민주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가 바로 고려대학교의 4.18 의거였으며 이는 이론이 없으며 우리 고려대학교 역시 110여 년의 역사에서 불의의 금자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자리하고는 바로 이 교정에서 있었던 59년 전 4.18 의거 전후의 그때를 그려봅니다. 의거 2주 전 1960년 4월 2일 고대신문에 실린 박찬세 편집국장의 행동이 결여된 기형적 지식인을 거부한다는 사설은 고대가 표현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의거 당일 본관 앞뜰에서의 선언문 낭독과 출발은 시위의 정당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확신합니다.
4.18 의거당일 교문 앞에서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곳에서는 교문을 박차고 국회의사당까지 질주하는 젊은 호상들을 향해 사지로 뛰어드는 학생들을 가로막으며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며 눈물로 절규하시던 제자 사랑의 현승종 학생처장님이 계셨고 국회의사당 골기장에서는 이철승 선배님이 고대 전통의 긍지와 사태 수습의 노련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진호 총장님께서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용기 있는 자랑스러운 행동이라며 자신의 운명과 운명을 건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4.18 의거를 지켜보시고 이틀 후인 1960년 4월 20일 스승님의 내우침에 소회를 담아 한 편의 글을 남기신 조지훈 교수님의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이 시는 정녕 정말 정말 아름다웠으며 사제간의 뜨거운 존경과 사랑의 증표가 되었고 지금도 4.18 의거와 4.19 혁명의 대표적인 국민시로 애송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시간의 제약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시대 사명을 시대 정신을 생각하며 그리고 저희 4.18혁명 고대가 4.19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4.18 의거실록 독후감 모집이라는 행사를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대상을 비롯 당선 작품을 다행히 오늘 배포해드리는 4월의 활라산이란 책자에 모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후학들의 기계 넘치고 오늘을 보는 해안이 가득한 자랑스러운 이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재학생은 물론 모두 여러분들의 한번 일덕을 감히 권해옵니다. 끝으로 내년은 4.18 의거 60주년이 되는 해라 정진택 총장님의 4.18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알찬 학교 운영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년에는 더욱 풍요롭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해가 되기를 믿고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또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헌화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고대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식 석조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정진택 총장님 그리고 신임 우리 구자열 교구회장님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박규직 4.18혁명 고대 회장님 그리고 우리 박찬세 선배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후배님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배워서 반가운데 우리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석주회장을 맡고 있는 오영식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4.18혁명 5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 고대인에게 각별한 4.18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맘때면 진달래와 철쭉이 만개한 이 고대의 교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쓰러져 가신 수많은 선배님들과 고대의 영령들께 머리 숙여 삼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4.18은 누가 뭐래도 114년에 이르는 우리 고대 구국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은 민족 고대의 표상이었습니다. 화라산처럼 터져나온 자유의 야성은 압제의 사슬을 끊어냈고 천지를 뒤흔들었던 정의로운 우리 고대의 행동은 고대인의 기계와 지조로 남아 있습니다. 4.18의 정신은 반유신 반독재 투쟁으로 부마 항쟁으로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고대인은 고난의 역사 앞에 당당했고 불의와 압제에 맞섰으며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 그 길에서 언제나 선봉에 섰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4.18의 정신으로 87년 6월의 항쟁에 함께했으며 국민 주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젖혔던 촛불의 함성 속에 함께했었습니다. 우리 고대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다시금 고대 4.18의 정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세계 속으로 웅비하는 글로벌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고대인들이 가슴마다 4.18의 정신이 새겨져 있기를 희망합니다. 역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불의에 맞서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정신으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하는 고대인들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러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야성, 정의를 위한 용기, 빛나는 지성, 행동하는 지성으로 갈등과 시련을 극복하고 국민의 통합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고대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4.18의 정신은 우리 고대를 넘어 이민족의 미래로 빛나리라 확신합니다. 정신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역사를 기억하는 자가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4.18을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함께 기억합시다. 4.18의 정신으로 고대인의 기계로 지조로 함께 정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60년 출정 당시 선언문을 김가영 총학생회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대 학생 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띈 우리들 청년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극단의 악덕과 폐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앉지 못하고 대사회 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어찌 방관하랴. 존경하는 고대 학생 동지 제군, 우리 고대는 일제하에서는 항일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전선의 전위적 제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겠다. 고대 학생 동지 제군, 우리는 청년학도만이 진정한 민주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 이상으로 천안문 낭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4월 혁명고대 주최로 고려대학교 4.18 을거 실록 독후감 현상 모집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혁명고대 부회장 선영기입니다. 지금부터 4.18 의거실록 독후감 현상 모집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18 의거실록은 1960년 4월 18일이 지난 52년이 지난 2012년 우리 당시의 주역이신 선배님들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생생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을 전부 정리해서 이게 바로 전통적인 정통 실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아까 여러 번 언급되신 저 박상세 선배님이 와 계십니다. 이에 4.5 혁명 고대는 4.18의 역사적 의의와 그 정신을 모교 재학생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학교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책을 등재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독후감을 이뤄서 매년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년째입니다. 이번 심사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하시고 문학평론가이신 김인환 교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수상을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금상수상인데 금상수상은 수고스럽게도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총장님께서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수학과 4년 이준성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상 수학과 4년 이준성, 이 사람은 본회가 주최한 고려대학교 4.18 의거실록 독후감 현상 모집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18일 4.5 혁명 고대. 축하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어중문학과 4학년 안철민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상은 저 구자일 교회장님께서 다음 해주시겠습니다. 예. 금상 중어중문학과 4학년 안철민, 내용은 앞에 학생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 학생은 국어국문학과 2학년 노은석입니다. 시상은 박천세 선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번 언급이 되셨지만 박천세 선배님은 4.18 당시에 아까 총학생회장인 이런 선서문을 작성하셨고 이 책을 만드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역했습니다.
은상 국어국문학교 2학년 노은서 내용은 아파 학생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상은 모두가 학생들께 필요한 노트북 등 그 전자 학습용 전자기기입니다. 예. 다음 동상 정치외교학과 2학년 이재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상은 박규직 사오랭명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동상 정치외교학과 3학년 이재은 내용은 앞에 학생급과 같습니다. 다음 동상 의학과 2학년 허지선 양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이재원 선배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재원 선배님 역시 4.18 추역이십니다. 동상 의학과 2학년 허지선 내용은 앞에 학생 것과 같습니다. 예, 학생들의 수상 작품과 심사평은 여러분께 논하드린 4월의 하라산 우리 회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수상자 전원 앞으로 나와주시고 총장님, 교회장님, 4.18 회장님, 박찬세 선배님, 이재환 선배님 앞에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시상해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상자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9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내외 교육위원 및 교무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